봅시다. 이게 뭐야? 존나 혐일 것 같은데, 뭔가? 또 뭐야? 이 월미도인데? 아, 리더분이요? 청룡 쇼바야. VF 추억의 바이크네. 90년대 양아치들이 바이크 우리나라에 바이크 인식을 망치게 된첫 계기가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 청룡 쇼바라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메뚜기 바이크냐?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이거 오토바이예요? 응, 뭔데? 차야? 아, 죄송합니다. 존나 웃기네. 고증을 아주 잘 재현했네. 근데 이런 오토바이는 지금 어떻게 구했을까? 저 쇼바를 왜 올린 거냐면 옛날에 가스통 배달하려고 높이 세운 겨. 맞아.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다고 하더라고. 역사가. 저거 딥브레이크 밟으면 뒷좌석 사람 발사되는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래서 많이 죽었지. 오죽했으면 옛날에 바이크 타는 취미가 과부재족이라고 할 정도였지. 이성이 안 끊기는 MBTI 순위. INFP? 무슨 근거야, 이게? 지랄하네. 호불호 갈리는 우거지 국밥이라 그러는데, 계란 동동 띄운 거는 나는 조금 그러네. 어? 안 맞는데, 이거는? 이거는 안 맞아. 우거지 국밥은 그냥 딱밥 말아가지고 이렇게 얼큰하고 구수하게 먹는 그런 우거지지. 계란은 좀 아니지. 된장이랑 그 계란, 된장국에다가 계란 풀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거의 뭐 삽살개식이야. 이건 거의 뭐 미각이 없는 수준이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어떤 그 삽살개 마인드야. 아이고 고망이가 아이고 하루 넘었는데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늦어서 미안해. 생일 축하해. 아유 우리 고망이 고마워. 천십개. 아이도 너무 고마워 고망아. 우거지국에다 날계란 넣는 건 처음 봐. 날계란을 넣는 거는 이제 콩나물국 그런 거에나 넣지 상극이지. 된장국에다가 계란은 좀 계란 비린내 나고 그러는데 저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칭찬한 3,000원짜리 국밥이라고? 그래. 가성비는 훌륭하네. 지벌 이게 뭐예요?
와 미쳤다 이거. 옛날 드라마네. 옛날 드라마. 이거 지은 니은 재밌게 봤는데 응급실 여기서 OST. 아 그래? 응급실이 저 드라마에서 탄생한 OST였어? 네. 쾌걸춘이야? 엄청 오래됐다. 내용은 소름 돋는다. 남학생이 여학생 치마 속에 몰카 찍고 빤스 찍다가 빤스 찍었다고 실토하고 여학생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걸 다행으로 하려 그러고 핸드폰 갖다가 밟아서 그냥 부셔버리고 남학생은 여자 여학생 티격태격 하다가 폰 뺏어갖고 택시 타고 런치고 그냥 저기에 지금 들어간 범죄만 몇 개야. 낭만의 시대였다고. 커플들의 관계 횟수 통계 커플들은 한 번 할 때 평균 세 가지 체위를 사용한다고. 7.3%의 모험가만이 다섯 가지 이상의 체위를 시도한다고. 뭔 말이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코트 형을 좋아합니다. 어디 볼까? 철준아 뭐 보려고? 코트 바페. 코트 바페? 코트 바페? 이거? 뭐 빼? 이거? 코트 바페. 이거 말고. 찐으로 좋아하는데? 크게들 아이노. 아주 보지 말라고 해도 보네요. 벌써 디벳 영상을. 게이야 아들만큼은 절대 지켜라. 아들만큼 포기하지 마세요. 호감도 이제 잼민이들의 대통령이 되는 건가? 개 좋아하네. 완전 귀엽다. 어린아이도 좋아하는 그저 아가운 K.I.가 아동학대야. 이 나라 미래가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지. 저거 그거 아니야? 지지야 지지. 음질을 벌써 맛보다니. 답은 먹방인가? 진짜? 내가 찰지게 잘 먹잖아. 진짜 제대로 된 어떤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 딱 들고 다니면서 마이크도 딱 해가지고 정말 전국의 맛집들 돌아다니면서 맛 리뷰하고 약간 그 누구냐? 빅페이스님 같은 리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빅페이스 플러스 현주엽 그런 느낌의 먹방을 해볼까? 그런 식으로 약간 베이직한 것보다는 약간 중간중간에 그 형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막 먹을 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하는 약간 그런 마테로미스트 마태훈. 마태훈 좋다. 맛집 하면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마태훈 섬마을 훈태. 마태훈
K-눕방을 보다가 한국행을 결심한 프로게이머 트위치네? 형은 음식한테 요놈 봐라 이 야무진 놈을 보세요 헤헤헤 할 때가 존나 웃긴 아이 러브 양코스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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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packing up we're going to Korea right now Boys we're packing up we're going to Korea right now They said 14 days quarantine it's nothing It's nothing 14 days is nothing chat It's time to go Fuck League of Legends We don't care about that What we care about You just see what we care about chat It's nothing for me I'm booking my flight right after this game chat It's time Mmm 그렇군요. 네. 2만 원대 가성비 스시 오마카세? 이딴 게 있다고? 2만 원대 무슨 오마카세가 있어? 2만 원대 오마카세가 있다고? 진짜 있습니다. 오늘은 홍대한 오마카세 집에 갔는데요. 2만 9천 원에 디노 오마카세가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먹어봤어요. 전체 사시미를 줬는데 도미 참치 문어 아기 간이었어요. 아기 간은 약간 달달한데 녹는 맛이더라고요. 새우 계란찜도 존맛해. 이제 스시가 차례로 나왔는데 쫄깃한 광어 스시에 연어 스시는 색감고 이건 청어인데요. 기름진 느낌입니다. 이건 구운 오징어인데 구우니까 더 부드럽고 물맛이 살아요. 타코 와사비 군함인데 비염 치료됐어요. 이건 치킨가지인데요. 가스오브시랑 조화가 좋아요. 전복에 내장 소스 뿌린 건데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해요. 이게 베스트였어요. 구운 황새치입니다. 참치 느낌이었는데 곳곳에서 탄성이 들렸어요. 이건 간장새우인데 특이하게 양념갈비 맛이 났고 절인 고등어 스시인데 약간 시큼하면서 김하고 생강하고 조화가 좋네요. 음식으로 오돔이 나왔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후토마키는 크긴 큰데 그냥 무난했어요. 오미자차로 마무리. 솔직히 싼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가실 건가요? 이만... 근데 줄 설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스시 한 판을 따로 주는 느낌이라고. 홍대 피플은 보통 초밥을 먹어도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쿠쿠 vs 오마카세. 여기 오마카세. 홍대 오마카세. 난 갈 것 같아.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긴 한데 정말 말 그대로 이대로 나올까? 입소문 타가지고 퀄리티 완전 떨어지는 게 아닐까? 쿠우쿠는 에바지 솔직히. 쿠우쿠는 솔직히 진짜 에바지. 나는 쿠우쿠에 있는 탕수육이나 그런 저 스프가 좋더라. 스프, 탕수육, 그리고 도가니탕 이런 것도 나오거든? 난 그런 게 더 맛있어. 그런 거 먹으러 가 나는 오히려. 육회. 근데 존나 얼려져 있잖아. 아저씨들이 육회만 다 퍼가가지고. 그 너무 달아 육회가 또. 가성비로 가는 거지 그런데는. 길 가다가 폭격당하는 우크라이나 여성이라는데요. 오! 오! 쉣. 와!
저 와중에도 폰을 안 놓노. 알겠지? 바쁜 게 아니라 너네한테 관심 없는 거다. 야 미쳤다 진짜.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우크라이나 오우 민간인 지역에다가 이 씨발놈들 이거 아니 푸틴이 원하는 게 뭐야? 우크라이나의 항복이야? 통치권을 갖기 위함인 거지? 그냥 땅을 달라는 거 그냥 우크라이나 통째로 그냥 러시아에 넘겨라. 그지 우크라이나 자체를 그냥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유럽 진출을 위한 길목. 자존심도 있음 내 땅이었다라는 마인드. 야 무섭다 진짜. 러시아에 폭격당했다는데 삼성 지부가 삼성 우크라이나 지부 이거 폭 미사일 떨어진 데가 하필이면 여기였구나. 아휴 어떻게 저기로 떨어지냐. 에 사람들 비명 소리 봐. 와 씨. 미쳤네 이거 진짜. 현재 우크라이나 내 삼성전자의 한국인 직원들은 모두 피난을 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현지 직원들의 피해는 없는 상황. 아울러 현재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키이우에서 현재까지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여태 목숨 걸고 일하고 있었다고. 미사일을 잘못 날려서 맞은 거라는데. 저번엔 독일 대사관이 잘못 쏘더니. 이게 어디 잘못 쏜 거야. 의도하고 날린 거지 뭐. 삼성 건물 폭격은 한국에 대한 도전임. 도전이 아니라 도발이지. 차피 찍소리도 못할 거 아니까. 그치 러시아가 러시아 이 그 엄청 국방력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미국이 일단 국방력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아니야? 핵 원툴이야? 전마들이? 진짜 이 일 있기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푸틴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는 되게 귀엽고 불공급 상남자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고 되게 약간 호감적인 이미지를 많이 인터넷상에서 가져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 있고 나서부터는 그냥 개 악마 새끼로 보이네 푸틴.
용인대학교 출신이잖아 또 푸틴이. 태권도. 염색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저녁 6시 이후에. 국장이 27년까지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고 기밀 문서 빼내왔다는데 걱정인 후. 어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는 미국 뒤에 숨으면 그만이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염색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저녁 6시 이후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 6시 가능하세요? 커트 안 하시고 염색만. 네 염색만요. 6시에 갈게요. 염색은 톤 다운 하시나요? 아니면 톤업 하시는 건가요? 사진에 보이는 딱 요정도 느낌의 갈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이런 갈색은 별로 안 보고 싶고요. 예시, 잘못된 예시를 좀 보내줬구만. 이런 갈색은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딱 이 갈색이 좋아요. 아니 뭔 차이야? 뭔 차이야? 어 색은 빠져요. 안 빠질 수가 없으세요. 색 빠지면 저 위에 남자 갈색처럼 많이 밝아질까요? 아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톤 다운된 요런 느낌이 좋다. 은은하게 약간 갈색 약간 오크나무 색깔 그런 느낌으로 좀 해달라 이거지? 이 정도는 빠집니다. 내가 극혐하는 남자 염색 사진 4장을 보내주면서 저렇게는 안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미용사가 설명을 하려고 나에게 보낸 사진 한 장을 캡처해서 나한테 다시 보내는데 나를 아래와 같이 저장함. 아 내가 보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아 찌질한 남자로 해놨구나. 저 죄송한데요. 저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미용실 이용하면서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머리 색 빠지는 거 생각하시면 염색 안 하는 게 나으세요. 색이 안 빠질 수는 없거든요. 저기 저장 고객님을 저리해 놓은 게 아니고 잘못 캡처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잘못 캡처된 거야? 찌질한 남자라고 아예 저장이 돼 있는 건데 이 사람아. 오늘 있었던 일이네 거기다가? 존나 따끈따끈한 일이네? 1시 11분에 저 사진 보낸 게 전데요? 시간도 정확한데요? 그럼 저 찌질한 남자는 누구예요? 미용실 다니는 사람들 다 저런 식으로 저장하시나요? 죄송해요 고객님. 오시면 더 신경 써서 머리 잘해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어딘지 공개 못하나? 갑자기 손발이 떨려서 찌질한 남자 오타 이해 좀 해주라. 필라테스 뚱땡이를 내가 다 겪어보네 애미. 더 신경 써 잘해준다는 게 너 같은 가겠냐? 에라이 씨발. 필라테스 뚱땡이 존나 오랜만이네. 알죠 필라테스 뚱땡이. 비슷한 일 있었어. 필라테스 뚱땡이 사건 졸라 유명해. 연락처를 이렇게 필라테스 선생님 뭐 배정해드릴게요. 그리로 직접 문의해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 연락처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카톡방을 제대로 픽을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뚱땡이 아침부터 오후에 수업 2시로 앞당길 수 있냐서 그때는 쌤 출근 전이라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회원님 쏘리 톡 잘못 보냄요. 너무 미안해요. 기분 많이 나쁘시죠? 그냥 회원님이 예전에 통통했을 때부터 저한테 운동하러 다니셔서 한참 어린 학생이라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제 딴은 별명 반 애칭 반 그렇게 말했던 건데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진심 넘나 날씬하고 예쁘셔요. 이건 정말 팩트. 저 때문에 기분 나쁘신 건 나쁘신 거여도 현재 회원님은 충분히 예쁘시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톡 잘못 보냈다고 아찔했다가 그동안 회원님이랑 너무 재밌게 운동하고 회원님도 저희 잘 따라와 주셨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나쁜 뜻 없어요. 그냥 정말 귀여워서 애칭으로 그냥 똥땡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해줘요. 많이 죄송해요. 저기요 선생님, 긴 말 안 할게요. 솔직히 본인도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길 바래요. 고작 한마디 실수가 저리 긴 글로 수습이 안 되니까요. 농협 계좌예요. 전액 환불하세요. 앞으로 선생님 말씀 힘입어 열심히 살 뺄게요. 순산하시고요. 환불금 입금 후에 연락 주세요. 회원님 글 게시한 거 저도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더 죄송한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실 때 카톡이나 편하신 전화 뭐 전화나 뭐 연락 주실 수 없을까요? 편한 방법으로요. 안녕하세요, 동해 회원님. 필라테스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일단 오늘 사건으로 더 이상 ASM이랑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 또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같이 일하는 회원으로서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어떤 말로 이유가 없기 때문에 ASM이랑 연락하기 불편하시면 저와 함께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정말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와, 길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선생님, 경솔한 언행으로 송파센터에서부터 함께 해오며 쌓아온 신뢰도 1대1 평생회원이 되었을 저도 큰 결심으로 시작하신 아차산 센터도 모두 망쳐버리셨네요.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솔직히 남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겠죠. 다만 들키면 안 되죠. 횡설수설한 핑계 말고 빠른 인정과 진중한 사과가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등지지 않았을 텐데. 어린 고등학생이라고 저를 이렇게 쉽게 보셨는지 어쨌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후련한 사이다 결말이긴 한데 실수에 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똥땡이 존나 웃기긴 하다. 피트니스 업계에서 아예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책임을 지고 이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거 이후에 후기 있나요, 혹시? 찌질한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 찌질한 남자 사건? 리뷰 좀. 아, 리뷰래. 글 있나요? 찌질한 남자. 이거 근데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내가 얘기해도 되나? 말해봐. 특정성 안 되는 거지. 일단 저 링크 드릴게요. 후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 특정성 없지 여러분들. 미용실 상호를 공개할 생각은 없고 얼른 치즈랑 똥땡이 이름 바꿔놔. 맞는 상호가 올라오더라도 확인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 계기로 미용실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미안하지만 사과는 네가 와서 받아라. 호구 맞네. 진짜 다시 가기로 한 거야? 저장하는 건 그쪽 마음인데 걸리질 마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나오셔서 얼굴 보고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용실을 못 비워놔서요. 죄송합니다.
진짜. 야. 존나 이기적이네, 끝까지. 내가 이 분이었으면은 맞불 작전 났을 것 같아. 내가 저장해놓은 네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불 작전 났을 것 같아. 저장 이름은 세 글자야. 근데 이거 드립을 못 치겠어. 아 근데 이거 드립을 못 치겠어. 드립 치면은 그거 될 것 같아서. 논란 될 것 같아서. 아니야. 채팅이 하나 나오긴 했었어.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말이야 이거? 오픈 카톡방 피싱. 아 피싱한테 카톡 온 팬코인. 석양이 당신의 모든 고통을 없애고 새로운 날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좋은 저녁이에요. 딱 봐도 문단이 그냥 그 번역기 돌린 것 같지? 석양이 진다. 안녕? 어때? 안녕하신가? 힘세고 강한 아침. 프로필 사진은 키우는 동물입니까? 네, 게이입니다. 나는 케빈이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강아지 이름이 케빈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게이입니까? 제가 케빈이고 개를 안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의 이름에 신기한 이름이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프로필 사진이 다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나는 젠더 구속을 거부하기 때문에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라고 지칭해 주기를 바란다. 당신은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정지된 관념이다. 깨어있지 않음을 공부하는 것을 요구. 하지만 기원은 태어났다. 나는 여자로. 아내가 없습니까? 설거지를 받았습니까? 예, 현재 싱글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벙글입니다. 존나 웃기네. 싱글입니다. 벙글입니다. 남자들이라면 오금절이는 강은일 성폭력 무고 사건. 강은일이신가요, 이분이? 강은일? 누구시지? 잘생기셨네. 강은일. 뮤지컬 배우시군요. 활동도 지금 꾸준하게 이어가시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죠? 자, 강은일이라는 총만 받는 뮤지컬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2018년 3월 10일 고교 선배와 그의 남녀 동창들과 함께 서울의 한 순댓국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화장실의 이 도면입니다. 여자 칸이 있고 남자 칸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운데는 세면대 있고 우리 어떤 음식점이나 음식점 이런 느낌의 화장실들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안에 여자 칸 안에 어쨌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까지 22cm 정도의 이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문이 열리는 것이죠. 네. 사람이 안에 있으면 좁은 곳이란 얘기예요. 이 순댓국집 술집의 화장실을 이용했던 강은일은 화장실에서 여자 A씨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여자 A씨는 강은일을 성추행으로 신고를 합니다. 갑자기요.
여자 A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강은일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성 소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강은일이 화장실에 밀고 들어와서 추행을 했다. 이에 여성이 항의하자 강은일이 추행을 부인하며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은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여자의 말에 따르면 둘이 다툼이 있었고 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강은일이라는 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추행을 했다고, 여자 화장실까지 소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강은일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서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다가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통아저씨도 아니고, 통아저씨도 못 들어갈 듯?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서 이제 싸웠다라는 얘긴데, 한편 강은일은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가고 A가 따라 들어와 여성이 세면대 앞에 먼저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녹음 있다, 너네 집 잘 살아? 라고 했다고 상반된, 그리고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에 강은일은 황당해서 녹음이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들어보자 라며 화장실 문을 나가더니 갑자기 여성이 강은일의 뒷덤미를 잡고 끌고 들어간 뒤 다시 여자 칸으로 데려갔고 거기서도 입을 맞췄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강은일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강은일 씨는 일방적인 성추행을 자기가 데려 당하고 그 앞에서 또 협박성에 녹취도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손을 들어주고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때렸다고 1심 재판부가, 이 여성의 주장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의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때립니다. 그 근거는, 자, 이게 진짜 족같은 거예요.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다. 일관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눈물과 주장이 증거입니다. 그 유명한 짤 있죠. 그것처럼. 예. 그리고 사건 이후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일 처음 본 강은일을 대상으로 무고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정황이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강은일은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 야, 하지만 2심에서 CCTV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자, 화장실이죠. 그 해당 그 술집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CCTV인데 밑에 여기 이렇게 중요하게 표시해 놓은 이곳이 있어요. 이게 어떤 키포인트였을까요? 가게 CCTV에 명확하게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여성이 뒤따라 들어간 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통풍구를 찍은 CCTV에는 강은일이 남자 칸에, 여성은 여성 칸에 들어간 것이 실루엣으로 비춰졌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와, 이는 강은일이 여자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성추행을 했다는 여성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일이죠. 또 현장 검증 결과 여자 화장실 칸은 공간이 협소합니다.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사실도 2심에서 밝혀집니다. 여기서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강은일 씨가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와 추행했다는 A 씨의 진술보다 A 씨가 강은일 씨를 강제로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세면대 앞에서 A 씨에게 강제 입맞춤이 발생됐고 이로 인해 강은일 씨가 항의를 했다라는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죄를 또 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뒤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강은일의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2심 심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방청을 하던 강은일의 어머니는 제발 판사님들이 한 번만 현장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봐달라라고 외쳤다고 해요.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면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마지막에 어떤 기회였기 때문에 강은일의 어머니는 그렇게 외쳤고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판사 3명이 모두 직접 현장 검증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CCTV가 없었거나 고장이 났으면 강은일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게 됐을 텐데 말이죠. 다시는 뮤지컬판에서 볼 수가 없었을 것인데 여성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강은일을 유죄로 만들 수 있었고 강은일은 이를 반박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 유죄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범죄 판결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은일은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나 자신이 하던 뮤지컬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2년간의 법적 다툼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에도 소속사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구치소에서 생긴 불면증과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다 얼마 전에 끊었다고 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남은 건 빚밖에 없다며 강은일은 기자를 보자마자 바로 눈물을 쏟으며 세상이 정말 무섭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강은일을 그렇게 만드는데 필요했던 건 그저 여성의 일관된 진술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여성은 치밀한 계획, 오랫동안 준비해온 함정 다 필요 없이 그저 일관되게 진술 하나 그것 하나만으로 강은일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것이죠. 만약 CCTV가 없었다면 강은일은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 간 여성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네요. 강은일은 여성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무고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설령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음주운전은 내가 술 먹고 운전대를 안 잡으면 되는 거고 성매매로 걸리는 건 내가 성매매 업소로 안 가면 되는 거고 음란물 소지는 그것을 안 보면 되는 것일 텐데 위의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댓국밥집을 가지 말았어야 무고죄가 적용이 될까요? 아니 순댓국집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강은일은 무슨 대체 저 여성에게 무슨 영향을 준 것일까요? 야, 진짜 이 구조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 진짜로. 야. 지영아, 네. 좀만 쉬고 있어. 네. 엄마 왔어? 자리하고. 야, 근데 이 사건 진짜. 이게 나였다고 생각해봐. 2년 동안 그리고 구치소 들어갔을 때 죽고 싶지 않았을까? 내 모든 커리어와 내 모든 야 모든 것을 앗아갔으니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